네. 딱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저기 전원주 여사의 그 며느님께서도 연하는 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연상연하가 3단계가 있습니다. 오, 그리고 어머니의 심정을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. 아, 그 18살 연하의 네. 친구와 결혼을 하는 어쩐지 머리를 너무 심하게 넓고 싶어서 혼인신고까지 하셨죠? 예? 혼인신고까지 다 하신 거지 결혼식하고. 예, 했어요. 예. 왜 뜰부요? 아! 처음에는 내가 결혼하려고 안 했어요. 그래서 아, 내가 딸이 자꾸 사정을 하더라고 나한테. 아 뭐라고요? 나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. 아, 왜냐면 자기도 이제 네.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데 나도 신경이 써질 거 아니에요. 혼자 고고는 살다 보니까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여자가 딱 보고 나보고 고생하시는데 선생님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더라고. 프로포즈를 하더라고. 그래서 굉장히 젊어 보여요. 그래서 내가 당신이 너무 연하라. 동네 사람한테 내가 맞아 죽을 줄도 모른다.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. 그때가 51살이에요. 와. 내가 이제 독거노인 생활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 용산구청에서 전화가 와요. 뭐야? 여보세요 왜 전화하십니까? 나 멀쩡한데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은 언제 돌아가시는가 확인하려고 전화한다는 거야. 그 얘기 들으니까 소름이 딱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요. 왜요? 틀고요?